마이크가 켜져 있었지? 보고 위에서 애기만 식장이 나랑 제가 아까 전에 자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그 지도 보고 있었거든요. 관리실에서 네. 미션 네. 하고 나서 네. 지도 보고 나서 그 뭐야 만식장 내려가는 건가? 그거 보고 아니 만식장 안 내려갔거든. 만식장 위에서 올라왔거든. 아세님 좀 조용히 해보세요. 말이 많아요. 아세님이 바로 칼로 팍 찌르고 도망가길래 제가 바로 그냥 리포트 바로 갈겨버렸어요. 아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세님이 왜 이거 리포 이거 왜 안, 확성이 안 들었어요? 자기가 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못 봤어. 나 못 봐가지고 나는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도망가려고 했잖아. 근데 그거 아래로 내려가. 아니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해서 핫센에 이러면 핫센을 가고 아니 서른님이 일단 봤다잖아. 하영님이랑 같이 아 나 나는 못 봐. 아 그러면 나 만약에 죽이면 나 죽으면은 만만이야. 아 죽으면은 서리에 서리. 서리로 가. 서리로 가. 만만이야. 형이랑 나는 서리를 뽑아야 돼요. 아, 서리야. 서리님 하트를 죽인 거 봤다잖아. 형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만만이야. 형 우리 둘은 서리 뽑아야 돼요. 왜요? 그 방법 갑자기. 그냥 형 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니 나는 애기만 시키는 거야. 아니잖아. 서리가 나 몰잖아. 죽이는 거 봤다고. 제기준으로는 만만해님 서리 그 최군해님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세님, 만식이 이렇게 둘이거든요? 내가 볼 땐 설이랑 타요다. 경크예요, 경크 여러분. 아니야. 아, 경크가 아, 아니라 너 만식이야. 자작이잖아, 이 주작녀야. 주작녀라고요? 아, 아까 전 나, 내가 주작하려다가 주작 못하니까 나한테 주작녀라고 하노. 헐, 개 무섭네, 저 사람. 아니, 나 칼 뽑지도 않았고. 아, 씨, 나 아니라니까, 씨. 그럼 만식이 칼도 안 뽑았는데, 씨. 헛세아리는 뭐, 설이지, 뭐. 왜 죽였어? 어? 아, 뭐야? 뭐야? 그거 왜 안 뽑은 거야 근데 그럼? 주작녀 주작녀래 무섭다 아 약간 주작년이라고 할 약간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만 거야. 약간 주작 여기 좀만 더 가야 되잖아. 이제 쌍욕 나온다. 어. 형이 맞았네. 아, 이게 함정이야. 이게 함정. 아, 근데 나한테 이거 왜 못 본 거예요? 죄송한데 리포스터 아니 나는 원래 몸이 안 좋아 만지가 아까 전에 네? 리포스터 게임 만만해 진짜 간지만해 나를 좋아하니 아니 근데 뭐 나 뭐니까 아니 만지 나를 봤으면서 웃겨봐 왜 나를 좋아하나 진짜 아니 하세 네가 말을 해야지 아니라고 네가 아니잖아 이 만만하게 칠딱 생겨 아 저 철새 말을 좀 철새끼 좀 얘기를 해 철철철들 진짜 아니 하세님 빡칠만한 게 저도 봤거든요 돌아가신 아니, 그 살인 없다 보니까 투세는 말이 없어 투세가 아 근데 하세 누나가 좀 거의 혜택급이야 약간 좀 누나 아, 진짜 비가 누나 좀 봐봐 맵을 좀 봐봐 어? 나 맵 보고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번 판에 고독사 당했잖아 누나가 나 그냥 지나치더라고 어 시체 썩더라고 아 도트 시체 썩고 있었어 그거 너무 재밌네 그거 너무 재밌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 이제 더 이상 인포 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타요님이 나 쫓아다닌다 약간 지금 근데 무빙이 탐정 무빙이야 지금 타요님은 그거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누가 무빙이 의심스러운지 역시 탐정의 면모가 보이는구만
어, 저거는 임포스터 무빙이 아니라 탐정 무빙이다. 일단 타연님 무조건 아니야. 미션 야무지게 하고 있었고. 어, 오케이. 오케이. Where is it? Where is it? 진짜 자살 어디 어디? 아구나 어디야? 어디야? 제가 어디입니까? 자 일단 타연님 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람을 죽이고 벤트 타는 것까지 봐버렸어요. 제가 웬만한 못 아이고 아이고 그걸 또 목격하셨구나. 누굽니까? 아, 한번 그 못 본 척 해달라고 하면은 채팅으로 제가 못 본 척 해드리겠습니다. 에이 해보세요. 아니 말을 해봐 누군데. 아니 누굽니까? 나는 뭐 부질 부질 뭐야. 아까 어디서 봤어? 나 어디서 봤어? 누구야 누구야? 만만행님이 만만행님. 아이고 형님 잘 가십시오 형님. 아 난 부질 부질. 형님 들어가세요. 형님 들어가세요. 아니 왜 떠넘기냐고 이렇게 이거를. 아. 형님 들어가세요. 아 형님 임포스터 많이 걸리시네요. 일단은 만만형님 양갱이 압수하겠습니다. 바로 수고 좀 해주세요. 양갱 압수 미스터 트롯 압수. 만약에 아니면은 타요가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아 아니고요 아니고요. 타요님은 네. 거의 지금 탐정 무빙을 했기 때문에 타요님 절대 아닙니다. 네. 만약에 만만님이 아니면 타요죠. 맞죠? 타요님 있어. 아 아니 아니야 타요님 탐정 무빙이에요. 100% 신뢰해야 됩니다 이번 판은. 아니지 만만님이 아니면 아니죠. 봤다고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건. 거봐요. 아, 타요님 이번에 탐정입니다. 타요님 말에 귀 기울여야죠. 가자 가자. 봐봐 내가 말하자 탐정 무빙이라고 그러잖아. 탐정 무빙은 따로 있어.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들 또 와리가리 치는 거 어디로 가는지 싹 다 목격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가장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원자로 빨리 와주세요. 오케이 서리의 소정 임선비 만식 아이고 와 이거 전기 고치고 있었는데 이게 전기실에서 아, 발견됐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갈색 노란색 같이 방금 갔는데. 네 방금 같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열두시 했는데. 아, 잠깐만. 아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뭐냐면 네. 원자로가 터졌잖아요. 네. 우리가 네. 다 같이 겁나 달리고 있었는데 한 명이 빠지더라고. 누군데? 코트. 참나. 어? 아 장난이고 예. 빨간색 서리 언니가 빠졌어. 서리 언니가 빠져서 우리가 아니야 빠졌어. 전기실 빠졌나요 언니? 그 원자로에서 아니, 사보를 울렸어요. 원자로에 아니야, 사보가 원자로에 사보가 울려가지고 빠졌어. 그거 고치고 나서 저는 이제 6시 방향으로 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실에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타연님을 먼저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선비가 들어왔어요. 선비 말에 귀 기울여 선비님 말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원자료를 손 대고 전기실로 뛰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 코트님이 미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옆에 시체가 있었지. 그래서 같이 발견을 한 건데 그 전기실에 직전에 들어갔던 사람은 제가 마지막에 발견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명이야. 이거 저 말해주세요. 들어간 게 아니라 저 제가 그거 원자로 도착했을 때 보신 분 못 봤어요. 원자로 제일 늦게 왔어. 아니 늦게 도착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시체가 어디예요? 안쪽이에요? 전기실? 아 언니가 죽였을 때 안쪽이에요? 아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아 잠깐만 전기실에서 죽였다고 말을 했고 제가 방금도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리님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왜 물어보세요 그거를? 물어보세요. 들어간 게 아니라 잠깐 이거 백무빙을 잘못 쳐가지고 한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럼 들어가서 죽이고 왔으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속도가 네, 서리님 말도 시간이... 일리가 있는 게 죽였으면 거기서 벤트를 타고 다른 데로 갔어도 그러니까, 되겠죠. 당연하죠. 제가 그걸 왜 그래서 서리님을 뽑겠습니다. 와 그래서 서리님을 생각을 맞아, 합니다. 맞아 맞아 이게 거기 너무 안쪽이어서 그래 아니라니까. 이거 내가 속도가 그 거기까지 도착하려면 죽이고 거기까지 근데 일단은 마지막에 그 언니가 들어간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선비님 말이 맞아요. 시원하게 죽여. 죽일 때는 좀 시원하게 죽입시다. 이거 예. 진짜 이거 보복 한번 해봐.
이거 내가 전번에 코털러 죽였다고 이거 보고 아이 그건 아니죠. 왜 저를 물어가십니까? 선비님 얘기에 아니요 제가... 코트님은 아무데나 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 예, 그거 맞아요. 일단은 저는 예, 일단은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모르겠어. 예, 선비님 아니, 얘기에 이게 만약에 잠깐만 이게 만약에 설이 언니가 아니다? 그러면 코트님 찍어야 돼. 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그,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나 한번 가볼까요? 네 오케이. 임선이 코틀러 아니면 임선빈데 누구지? 아 선이님 맞는 거 코틀러 당신이지? 아니야 아니었네. 아니야 자 걔 다음번 갑시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임선비 추리가 틀렸다. 임선비의 추리가 틀렸기 때문에 임선비 말에 이제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바로 마이크 아, 죄송합니다. 예.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자, 마이크 근데 오늘 좀 컨트롤이 좀 미숙한데 랄프가 좀 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누가 이거 방해하네? 오케이. 딱 싹 나머지죠? 이제 저 잘해요. 올리고 자 좋습니다. 자 무기고 하세나 뭐해? 가만 있어봐. 그렇지 하세나 맞네. 네? 네? 저 하세 언니가 벤츠 타는 거 봤어요. 죄송한데 저 아까 하세님 봤었는데 아니면 저 죽이세요. 아, 근데 이번에 임선비라고 생각하는 게 전판에 임선비가 허리 몰아갔는데 아니었죠? 그리고 하세님은 전판에 저랑 같이 12시에 있어서 그 킬가 나오는 거리 없었어요. 제가 임선비 언니, 리카 언니 내 얘기 들어봐. 아, 내가 만약에 아니요. 여기서 내가 임포스터다 그럼 나 진짜 임노비로 바꾼다 진짜. 왜 선배 허리 왜 죽였어요? 허리 왜 죽였어요? 아, 그거는 왜냐면 동선상 허리밖에 없었는데 아니야 동선상 내가 그 짧은 시간 후에 생각 못했어. 이건 내 생각이 짧았던 게 맞아요. 언니. 근데 하세가 내 앞에서 드랑달락 성격은 말도 못하고 하세 언니가 드랑달락 제가 확실하게 본 게 있습니다. 벤트 제가 미션하러 그 스캔 미션하러 갔는데 선비님이 같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캔 미션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내려가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미션 하는 척하고 간 것 같아요. 선비님. 아, 하세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진짜로 아까 전에 전기실 갔다가 어디 또 갔다 그냥 계속 달리면서 그냥 사람들 많은 데 찾아다니는데 선비가 저랑 같이 딱 부딪혔는데 갑자기 리포트 떴어요. 아니 봐봐. 봐봐 내가 하세 언니 아니 뿅뿅뿅 하는 데를 가고 있는데 하세 언니가 갑자기 벤트 스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무조건 도망가고 있었어. 겁나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니가 끊이는 거야. 그 난 신고 버튼을 눌렀지. 근데 여기서 같이 편 드는 사람 둘이서 팀이야. 내 말 들어. 아니야 이거 임선비입니다. 진짜 이거 임선비입니다. 아니야 리카비야. 왜냐면 전판에 한 명 죽었는데 그때 하세님은 절대 죽일 수 없는 위치인 12시에 나랑 같이 있었어. 이거 리카비야. 선비님 미션하는 척만 했어요. 안시가! 안시가!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안시가로는 나랑 시바님이 했고 만치기는 구경했거든? 아니야 시바님은 아니야. 안시가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진짜 선포 맞다. 나 진짜 선비 아니고 맞춰. 나 진짜 아 그럼 줘! 그러면 진다고! 아니, 아 아니라니까 진짜 아까 전에 뭐해라는 이름 반이야? 아니 아 나 모르겠어. 나 맞다니까요. 만시가 어? 만시가 내가 임포스터면 나 임노비로 바꿀게 진짜. 임노비 가자. 근데 원자로를 나랑 티버님이 같이 해서 원자 티버님도 아니고 그거 맞는데? 만식이는 밑에 내려간 척 하다가 올라가고 해서 걔는 같이 못했는데 아니야 제발. 아 알겠어요. 적당히 소리 지켜. 죄송해요. 아 진짜
아니 아니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아 맞아 선비야. 아니 근데 임포스터 원래 소리 목소리가 커야 돼. 맞아 맞아. 선비 맞죠. 아 크신 건가요? 아니 아까 전에도 계속 크신 것 같은데. 누구야? 누구야? 아 이거 아 이거 밀크 언니하고 이거 하세님이네. 아 망했어. 아 아 저 뭐야? 한 명인데? 자, 하세나 무빙 좀 봅시다. 벤트 타는 분 몰라가지고 그냥 간 거죠? 지금 벤트 타고 싶죠? 하지만 벤트 탈 줄 모르죠? 대박이다 이 누나도 진짜. 와, 내가 봤을 때 이 누나는 진짜 그 게임 약간 유아용 게임 같은 걸 해야 돼. 어. 옛날에 그 피처폰 사면은 주는 그 푸시푸시라는 게임 있거든요. 딱 그거 해야 돼요. 예. 템플런이나 어 그런 거 해야 돼. 고향 만두 만들기. 다 뭉쳐다니면 이거지. 하세나 못 이기지. 사보 쓸 줄도 모를 거야. 자 위에 지금 그 미션으로 이길 것 같은데 깔끔하네. 오 선비야 이번 판정 네 명이었어 진짜로. 나 선비야 크루로 좋겠다 소를 이겨가지고 이게 각이 안 나왔구나 미션 각이. 아니 이거 네 명이었다고 정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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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그 저기 제발 좀 나가지 말고 플레이 어게인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똑같은 시간에 만만형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야 선비야 형 선비야 나 선비야 나 못 갔다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개 놀랬다. 아 인포라서 이건 처음 하는 미션인데?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아이고 Where is it? 채비씨 말하기 전에 그 티버님 혹시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거기 CCTV실 들어갔던 사람 누구누구 있어요? CCTV실 저는 못 봤는데요? 아니요 저 카드 긁을 때 아무도 일단 없었어요. 아 CCTV실 지금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아 최근에 혹시 거기 누구 들어왔나요? CCTV실은 안 들어왔어요. 거기로 누구 지나간 사람 없나요? 지나간 사람은 CCTV만 보고 있어서 못 봤어요. CCTV로 보입니다 형님. CCTV로는 어. 봤어요. 에? CCTV실 앞에서 죽었어요 선비가. 어? 어. CCTV 봤을 거예요. 최근 형님은 아니야.
싫어요? 어 일단은 아닌데. 저희 그 4명 그 루트 좀 알려드릴게요. 핫센 누나랑 그 만식이랑 릴카님이랑 저랑 이렇게 계속 같이 초반 초중반에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일단 저희 4명은 아니고요. 그 코트님이랑 핫센님이랑 누구누구요? 릴카님이랑 만식이랑. 그 만만행님 어디 계셨지? 저는 이제 카드 긁다가 뭐 산소 없다길래 CO2를 거기 가고 두 번 치고 있었어요. 지도 있는데 관리실에 안 와서 사보타즈 때문에 3시에 가고 있었어요. 지도 누가 오고 있었는데? 지도가 어디 있었다고요? 흰 노민 빨 지도실에 아까 있다가 흰색이랑 저랑 같이 그거 하고 있었어요. 원자로. 그 원자로 이름 뭐지 그거? 그럼 서리님도 같이 계셨구나 우리랑. 네 같이 있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딱 들어맞네. 타요님? 타요님? 응? 타요님? 네! 타단 내리세요. 바닥이에요? 타단 내리세요. 아, 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하세님 아니면 티버님이거든요? 저요? 관리실 자, 그러면은 하세 누나나 티버님 둘 중에 한 명이라 그랬는데 티버님 하세가 또 움직임이 좀 안 좋았어요. 저는 미션도 못했어요. 어디? 저 일단, 반대쪽에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8시 쪽에 갔는데 하세가 뭔가 좀 무빙이 누구를 죽이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티버님은 못 봤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저 봤다면서요 코트님. 아니 하세 누나는 그 아니라고요. 죽으실래요? 아니요. 예, 같이 조용히 계세요. 죄송한데 예, 저기 그 티버님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관리실에서 카드 긁고 나와서 바로 O2 저거 눌러가지고 눌러져서 저기 달리고 있었는데. 그럼 알리바이가 소정이가 없네. 그러니까. 아, 근데 맘마빠도 카드부터 긁었다면서. 저는 맘마빠. 맞아요. 카드 긁고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맘마빠를 카드 긁는 데서 못 봤어요. 카드 또 긁는 거. 카드 긁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 그분 소장이다 거기 있는 걸 봤다. 아니 나 아, 바로 벌써. 8시로 달렸는데요? 저 지금 누가 그러면 용 선생 있는 거야? 제 쪽으로 달린다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일단 시민이 확실한 사람은 최군이랑 릴카님이랑 저랑 만식이랑 핫세 누나 정도로 딱 추정이 돼요. 인가요? 그러면... 전부 다 시민인가요? 티버 그러니까 티버님이 안 들어가 있고 만만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뭐 제가 들어갈 때 시체도 없었고 나올 때도 시체가 없었는데요. 카드 긁고 나올 때. 근데 만만형 만만형이 근데 너무 조용하다. 저는 이번에 만만형님 만만고 갈래요. 그러니까 만만형님 너무 조용해. 만만형과가 인프라도 많이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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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크린자 무빙이라 그래가지고 저 믿고 갑니다. 오케이. 뭐 찍어야 돼? 만만형. 아님. 아 만만형. 만만형인가? 뭐 아니야 만만형님 아니야? 아니었네. 뭐? 아이고 형님. 자기 변호 잘해야 돼. 그래. 자 그러면은 티버는 소정이네요. 예. 자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미션 하는 척하죠. 티버님 너무 빨리 가고 있죠. 예.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의심받으면은 어 저 같이 미션 하셨잖아요 이럴 것 같은데. 깔끔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미션 못할 사람은 만만형 최군. 한 세 번째에서 막힙니다. 기억이 안 나가가지고. 띡 띡 띡. 오케이. 하세는 난 뭐하지? 상부 엔진. 어 나 너무 혼자 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나 의심받는데 이러면.
메카님? 아, 네. 그 Where 실제로... is it? 아 이거 그 티버님 무조건 달아요. 왜냐면 티버님이 예, 예. 아이고. 이거 아까 만만행님도 아니었고 티버님이 아까 원자로 터졌을 때 위에 폰을 안 대고 있었어요. 제가 맞아.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버님 아니 제가 제일 먼저 왔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왔는데 왜 안 눌렀어요? 티버님. 저 손바닥 키고 있었어요. 티버님 아까 원자로 저랑 같이 하셨죠? 네. 너무 빨리 가시더라. 왜 계속 키고 있었는데? 그 불 꺼질 때까지 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너무 심해진 척 연기하는 거 같은데? 왜 죽였어요? 목소리가 누군지 알려주면 그 사람부터 갈게요. 아니 손바닥 키고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잖아요. 건자로 거짓말도 잘 못할까 보냅시다. 예예예. 티버가 가자 티버. 왜 죽였어? 아니 바보들 아니야.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요. 왜 죽였어? 바보 아니야. 우리 바보 아니야. 우리 똑똑이들이에요. 잘 가세요. 아, 진짜 저 죽으면 타연님이에요. 아니에요. 님이 죽을 님이 100%예요. 아 진짜 타연님이에요. 패턴 바꿔요. 잘 가요. 다음에 봐요. 바잉. 왜 죽였어? 아 이거네. 타연님 짱이다. 타연님이랑 같이 심해나면 타연님 말을 듣는 게 제일 편해. 맘 편하긴 해. 내가 봤을 때 이제 남은 사람이 네 명인가? 혼자 가네.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죽을 필인데. 오케이. 60325 60325 체크. 오케이. 내가 있어 이 사람들아. 어? 아 5명 살았구나. 5명. 하스텐인 것 같기도 하고. 식당에 지금 한 명 있고. 아 이거는 저기 빨간색 아닌가? 닐카님일 것 같기도 하다. 닐카님이 여기서 사보 올린 다음에 같이 사보 했다고 하면서 아니 빨리 해. 뭐해 누구야? 어? 와 릴카님이에요. 릴카님 제가 뭐예요? 아니 방금 왜 우리 셋이 하세님 어떻게 자 하세 누나 응? 이거 릴카님인 이유가 뭐냐면 네네. 방금 사버를 올려서 릴카님이 자기가 직접 그래가지고 이게 원자로가 계속 이제 손바닥 대는 거 있잖아. 그 미션을 두 명에서 동시에 해야 되거든? 응.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난 릴카님 올라가고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게 또 서리님이었어. 아니요 제가 오히려 손 올리고 있었는데 왜 제 말을 막으십니까? 가셨잖아요. 다른 제 말 막지 와서 마시고요. 해주는데? 제 말 듣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서리님이 서리님이 누나 이제 누나, 하고 있었고 이제 서리님이 같이 대주고 커튼님이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누나 나락 가기 싫지? 누나 나락 잡아서 그러니까 누나 나락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잖아. 어 그럼 닐카님 뽑아. 그래서 닐카님이 아니잖아? 닐카님이 아니어 내가 나락 갈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서리님이랑 누나 알았지? 같이 원자로를 했어. 누나 닐카님 말 듣지 마. 서리님 죽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했어 누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신고했다고? 근데 내가 신고했어. 서리님이랑 자 봐봐 누나. 자 원자로가 있으면은 12시 방향에 하나가 있고 6시 방향에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6시 방향에서 이제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두 명 아까도 말했듯이 두 명이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리님이랑 릴카님이랑 올라갔어. 서리님이랑 릴카님 반대쪽 이제 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서리님이 죽었어. 그럼 누가 죽였을까 누나? 친구도 직접 하시고. 누나 봐봐. 아니 그럼
그러니까 릴카님이랑 서리님이랑 같이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난... 본님이 한 거를 지금 같이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서리님이 죽었어. 와, 그러면 누가 죽였을까? 네. 누나 이거 닭대가리 아니면 베프라야. 알겠어. 릴카님도 그리고 지금 제가 12시에서 제가 지금 하스님이랑 같이 식당에 있고요. 저는 먼저 빠져나왔고 일단 그리고 릴카님이 지금 약간 죽었... 지금 약간 뭐랄까 서리님이 남아있었어. 릴카님 교양이 약간 떨어졌어.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약간 흥분했단 얘기야. 근데 누나 릴카 아까 전에 되게 좀 이렇게 요번 판 따라 원래 다소곳하게 플레이하면서 끝까지 몰아가가지고 마지막에 캐리를 하고 싶었겠지.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목소리가 좀 언성이 커졌어. 왜냐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주장을 하고 싶거든. 누나 아니 억울하죠. 누나 진짜 오히려 서리님이랑 아니 근데 릴카야 너 어디 있었는데 나랑 같이 있었어. 그 원자로 같이 있고 서리도 있었고 그리고 전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코트 너는 어디 있었는데? 자 누나 내가 몇 번 얘기해. 6시 방향에서 미션 해야 되고 12시 방향에서 미션 해야 되고 둘이 한 방에서 그걸 동시에 미션을 해야 돼. 그래서 난 6시에서 미리 도착해가지고 봐봐. 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막죠? 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막았죠? 그럼 릴카님 100%겠죠? 봐봐. 누나 내 얘기 들어봐봐. 봐봐 내 말 계속 맞죠? 내 말 계속 막죠? 팩트죠? 자 누나 봐봐. 알겠어. 그럼 둘이 투표해. 나는 2분의 1이니까 내가 생각해서 인포인 사람 할게. 아니야 누나 나락가. 나 릴카님 뽑을게. 누나 나락가 그냥. 아유 진짜 코트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락가. 지금 12채 남아있고 얘기를 몇 번 해야 돼 누나. 너 정말 아니야? 누나 릴카님이라고 나는 먼저 나왔어. 서리님을 남은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아이고 누나 내 말 막 그렇지 누나 이거야. 이겼어 누나. 아 참나. 누구야? 저요. 아 릴카님이야. 그래 근데 릴카가 말이 너무 없더라 아까. 그래 나왔어. 이걸 맞춰? 아 근데 나는 왜 이 게임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뭐야? 도와주게 마지막 자리가 서른 나갔다 왔어. 이거 안 움직여서 나갔다 왔어요. 됐다. 아,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 코드 똑같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네 사실상 이거. 그러니까 이거 혹시 쉬는 시간이 없나요? 이 판 하고 오케이 쉴 때 쌈배한테 핍시다 형들.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겠고 형님들 코티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6시 반 가면 왠지 뒤질 빌이야. 가면 안 돼. 방금 검은색 껌빨 휜노 주 껌빨 흰노주 검은색 위로 올라갔어. 검은색이 좀 약간 의심스럽네요. 예 밀카님 일단 아닌 것 같고 껌빨 흰노주보 근데 검은색은 위로 올라갔고 껌빨 흰노주보 빨간색 자꾸 쫓아오네. 애기만 식장 껌빨 흰노주보 껌빨 흰노 주보초. 자 지금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오케이 어디에요? Where is it? 못 봤네. Where is it? 선비씨 네 진술하세요. 일단은 3시 정도쯤에서 발견했습니다. 3시 방향이요? 네 3시요? 1시에는 하세가 있었는데 내가 아니야 나 12시야 거기 있다 왔는데 하세가 거기서 미션하는 거 보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 죽은 지 좀 된 거 같아요. 아니 타이어가 났나요? 약간 시체 썩은 데가 났나요? 네 약간 왜냐면 약간 구석진데 막혀있더라고. 선배님이 가는 거 보기 봤어. 선배님이 올라갔고 거기 하세가 먼저 죽인 건 좀 잘한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 사보탄지 안 하는 거 보니까 개 허적 같은데요? 아 근데 그건 맞아 근데 그건 맞아 진짜. 그러면 얘들아 사보탄지는 언제 누르는 거야? 뭐야? 태군이다! 오빠! 당신이야? 지금 몇 판째인데 사보타지를 물어본다라는 거는 죽여버리면 안 될까요? 예. 아니 아무리 제 친구지만 아니, 사람 새끼가 아니네요. 알 때가 되게 신고가 코트하고 차이가 너무 나네 이게. 쟤는 진짜 피처폰으로 푸시푸시 해야 돼 저거. 사실상 그쪽에 있던 사람들 나하고 하세하고 임선민님이거든. 네 맞아요.
나는 내려오고 갑자기 선배님이 올라가면서 그걸 눌렀다는 거는 네. 하세님이나 선배님이 둘 중에 한 명을 죽은 지 좀 됐다라는 건데 나는 남산 오빠는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나랑 계속 동선이 겹쳐서 미션하고 나 12시에 식당 가서 미션 두 개 하고 내려오는데 리포트 떴어. 아... 자 일단은 껌빨 흰노 주보 빼고 저는 좀 의심이 가네요. 껌빨 흰노 주보 편의도 있었구나. 브로우색깔 3시에 근데 최근... 저는 식당 그 11시에서 미션을 저 최근 하고 아니면 아니... 최근 아니면 애기만 식장이 좀 약간 의심이 가요. 아 전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동선이 그래요. 죽은 지 좀 됐다 그랬잖아요. 3시 방향에 죽어가지고 시체가 부패가 되고 있었을 때 애기만 식장은 죽이고 나서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9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기실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아니요. 왜냐면 동선이 그랬거든요. 코트야 나는 너랑 같이 다녔잖아. 왜 나를 의심해. 어 그래요? 넌 맨 마지막에 나랑 마주쳤고 이제 술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죽일까요? 저는 죽일까요? 솔직히 애기만 식장이 제일 좀 의심이 돼요. 왜냐면 아니, 그... 저 아니에요. 자작이에요. 선비님이나 닐카님한테. 닐카님은 2시에서 봤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껌빨 흰노 주보 빼고 전 다 의심 가요. 2시에서 봤다고요? 껌. 아, 저는 그 식당에서 뭐. 약간 아래쪽 그쪽이에요. 근데 시체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한 15초 전인가 타요. 아, 그냥 코트님 죽이고 싶다고 싶어요. 저 솔직히 코트가요. 한 주씩 저를요? 저를 아니 다 같이 잠깐만요. 님들아. 근데 아니 님들아 근데 껌빨 흰노 주보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 왜 저를 죽인다고요? 당신들 진짜 너무하네. 그래야 뭔가 게임이 클린해질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저를 죽이진 마시고요. 저 이미 시민이니까 조용히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뭔가만 얘기한 거야. 나 닐카님이랑 코트야 나랑 같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코트야 너 확실히 최군이 너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최군도 최군이 근데 6시 방향에 그 저기 전기실에서 나랑 같이 맨 마지막쯤에 있었거든. 네. 근데 최군이 내가 봤을 때 3시 방향에서 죽이고 나서 그렇게 동선 타고 왔을 수도 있긴 한데 스킵할까요? 난 스킵하고 난 일단 스킵할게. 네. 오케이 스킵합시다. 스킵 오케이. 스킵이 X로 누르지? 맨 밑에 서로 동선 좀 제대로 확인해주세요. 다음 판에 야비 아 맨 밑에 스킵. 아 이제 봤어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잠깐만 채팅창을 켜고 읽는 느낌이었는데. 잠깐 최근 씨발 이 새끼 이거 어 그냥 어 이 새끼 이거 너 씨발 너 나 죽일라 그러냐. 어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너 나 쫓아와. 어 어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왜 쫓아와 임마. 미션해. 임선비가 주위에 있었으니까. 아 단판되면 존나 욕해야겠다. 산소고 갈 산소공구실로 뛰어. 산소 누가 껐어? 어? 빨간색이 저기서 올라온다고? 빨간색 좀 의심이 가고 야 이 새끼 자꾸 쫓아오네. 이 새끼 나 죽일라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애기만 식장 오케이 애기만 식장. 이쯤 되면 분명히 시체 썩고 있을 텐데. 틀만이 뭐예요 형 여기서 아까부터 뭐 올린 거야 이번에. 산소실을 자꾸 건드네. 산소실을 자꾸 건드는 이유가 뭐지? 어? 어디에요? 시버가 죽었네. Where is it? 인선비님 먼저 발견했네.
이거 이거 티바님은 아, 산소 나... 킬 때 발견했어요. 산소 키면서 아, 같이 다닐 걸. 산소 자, 키는 데가 몇 시예요? 자, 여러분 저 근데 조용히 있을게요. 산소 키는 아는데 데가? 아는데 조용히 있을게요. 아는데. 네. 식당은 바로 오른쪽. 저 알아요. 아는데 조용히 있을게요. 아니야 나 밑 나는 식당 밑에 여기 여기 어디지 여기 가고 있었는데 여기 미션하러 나 여기. 아 산소 오른쪽 밑에. 자. 그 산소가 어딘지 모르고. 아이고 일단은 다들 뭐 들으신 대로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뭐 진짜 아니 뭐 우리... 코트는 아는 거야 지금? 알아 알아 아는데 지금 아는데 지금 아, 내가 봤어. 몰릴까봐 아니 아니 안 몰릴게 오케이 나 얘기할게요 얘기할게요 자 얘기할게요 얘기할게요 자꾸 그 사보를 자꾸 그 산소 고갈을 자꾸 걸어요 두 번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죽였어요 근데 제가 산소방까지 딱 도착했는데 티버는 소정이 죽어있었고 거기서 임선비가 딱 신고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애기만식장이랑 이제 뒤따라 쫓아온 사람 기억나시죠? 저 흰색 쫓아오신 분들. 당신들은 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전 보자마자 그냥 신고를 눌렀어요. 왜냐면 산소 키로 갔으니까. 어, 약간 좀 보자마자 신고를 눌렀어요. 저 같은 경우 할 말도 있는 게 선배 같은 경우에 무조건 저 확성기를 들면 말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죽였는지 그냥 의심되고. 아. 이거는 임선비가 맞는데 맞는데 또 제가 좀 그러네요. 아니 아 그냥 두 번이나 지금 생각을 들었는데 말을 안 해. 누가 의심이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아니 나 말했어. 누구? 말했잖아 확성기 말 거기 산소 키는 데서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의심이 아니, 가요? 의심이 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동선 다 찾아봤는데 이건 진짜 임선비님이 맞아요. 아 이거 최근 오빠. 일단 임선비부터 갑시다 그러면은 임선비부터 아니, 죽이고 봅시다 갑시다 아니 님들아 근데 진짜 아니면 제 말에 제가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증언 아, 같은 거를 아 근데 최근 오빠 따라다녔는데 코트님 그... 아니거든요? 예예 예. 아, 제가 임선비가 소정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어? 아 진짜요? 예예 예, 목격을 했어요 아니요 목격을 해 아니라고 자 보세요. 자 봐봐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소 고갈 그 산소방에서 티버는 소정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임선비가 와가지고 클릭을 하잖아요. 네. 멀리서도 클릭이 돼요. 근데 네. 멀리서 클릭이 아니라 딱 바로 앞에서 임선비가 소정 시체를 밟고 있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아 저도 달려가면서 공기에서 신고했다. 일리 있죠. 아니 떠는 걸 본 건 아니고 아니 상황상 오빠 뒤로 따라왔죠. 정황상 임선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흰색이랑 같이 멀리서도 클릭이 되는구나. 멀리서도 클릭이 됩니다. 클릭이 됩니다. 임선비는 티버는 소정의 시체를 밟고 3초간 있었습니다. 오케이. 솔직히 그렇게 잡더라고요. 내가 묻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근데 아, 진짜 만약에 나 죽이고 만약 아니면은 코 네 그러세요. 아니 난 진짜 믿어. 아 진짜 코 죽여 진짜. 아, 선비 뭔지 믿어. 모르겠는데 네, 선비 믿어. 오케이. 믿어. 맞으면 이건 진짜 제가 한 건 한 겁니다. 거봐! 갑시다. 다 나머지 한번 잡아보자. 오케이. 최근 이 새끼는 왜 자꾸 나 따라다녀? 아 이 새끼 자꾸 나 따라 이 새끼 왜 이래? 아니 애들 동선을 보란 말이야 구나 왜 쫓아다녀? 여기 다 모여 있네. 제가 미션 승 거둘 것 같은데 식당에 다들 모여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만 식장 오케이. 아 이거 전기실 잠깐만 불 켜야 되는데 이거 아 씨발 존나 불안한데. 누구야? 아, 박서 전기실. 누구죠? 난 시체만 봤는데. 아 저 불 꺼져 있어서 못 봤어요. 학생 중들 봤다. 분노미야. 잠깐 우리 중간에 잠깐 우리끼리 마주쳤었는데 누구 누구 있었지? 이거 자작이네. 자작이에요 이거. 코틀러가 가운데서 식당에서 봤어. 코틀러 하얀 색깔. 어어 나는 알다 아니고. 네. 만식장이랑 자작이에요, 자작.
만만이 형이랑 릴카님이랑 맞아. 아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의 최군님밖에 없는데. 잠깐만 이게 최군이 오늘 최군이 이번 판은 자꾸 계속 쫓아다니더라고 저를 미친놈처럼. 그래서 자 봐봐요 봐봐요. 근데 왜냐면은 전판에 임선비를 죽였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내가 이제 의심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새끼 계속 쫓아와요. 이상하잖아. 아, 왜 쫓아와? 근데 선인님은 왜 말이 없어 근데 아예. 아니 오늘? 제가 CCTV실에서 봤는데 분노민이 그 셋이서 같이 쪼로로 그 의무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흰색은 솔직히 어딘지 못 봤고요. 저는 솔직히 나와서 만났을 코트는 최군 형 아니면 최군 아니면 선인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아 중요한 명이야. 어 나도 최군 아니면 서리님이란 생각이 들어. 아니 이거 진짜 또 최군님이면 코트님 캐린데 거의 미쳤는데. 코트야. 그러니까 잠깐만 너랑, 넌 무슨 명분 때문에 날 따라온 거야? 말해봐봐. 너랑 따라다니면 네가 정치해주니까 나 오디오 채울 수 있으니까 옆에 있은 거야. 아 죽여버렸다. 아니 서리님인데 서리님이 먼저 딴 다음에 CCTV 실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 열받아 그냥 죽여버릴게요. 아 주식이 너무. 잠깐만 누구 저 서리님 누구 투표했어요? 최군님이요. 서리님이 죽이고 CCTV 들었어. 아 나 잠깐만 나 왜 서리님 같지? 열받아서 죽여버렸어. 서리님은 나도 서리로 갈게. 저 CCTV 저 말투 보세요 여러분. 저 말투를 보고도 투표를 안 해요. 아 지금 바보라 그래요. 네? 서리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CCTV를 안 있었으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제가 CCTV를 안 보고 있었으면 노란색 그 다음에 민트 분홍을 어떻게 봤겠어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근데 같아. 그건 맞아. 우리 본 건 맞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따고 나서 들어가지 않았나 바로. 아니죠. 제가 왼쪽에 계속 왼쪽 동선에 거기 CCTV 쪽 동선이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따고 다시 돌아가. 그게 맞음. 근데 모르겠다. 저건 있는 사실이. 그러면 일단 최근 죽여보죠. 최근 죽여보죠. 아 코트님 너무 일관성 없는 것 같아. 코트야. 아니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해야 돼. 왜냐면 네가 너무 명분 없이 날 쫓아다녔어. 서린님 갑니다. 아니 저 말투를 보고 너 어떻게 투표를 안 했어? 아니 말투는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나 쫓아갈 수 있으니까. 만만 형 누구 뽑았어요? 갈게요. 저는 서린님 갑니다 일단은. 만만 형. 서린님입니다. 저는 서린이 갔고요. 형님의 추리를 믿겠습니다. 와. 오? 아니 씨발 잠깐만. 최군이 자작을 한다고? 아니 내가 지금 좀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 최군을 만약에 뽑잖아요? 그러니까 최군을 만약에 안 뽑고 서리님을 뽑아가고 서리님 죽잖아요? 그럼 100% 최군이잖아. 맞지? 네 맞죠. 저 새끼의 그 새치어에 노란한 게 너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나는 서리님 뽑을게요. 나락 나락 어? 나락 나락? 그럼 나 최군 뽑을게요. 아 씨발 누구 뽑아야 돼? 잠깐만 아 릴카님 생각은 누구예요? 나락 아, 전 일단 그냥 최군님 해놨는데 지옥 근거는? 지옥 코트님 말 듣고 찍었는데 아, 왜 내 말 왜 믿어? 나보고 닥치래매 저거 따라가다가 막 믿고 찍었는데 갑자기 설명이래. 저도 지금 아세요 그게 알고 있어요. 아보드라 아니면 어쩌죠? 최군 그래! 야, 근데 코트가 캐리한 거네. 한번 개 캐리하셨다. 아니 너무 그 제가 좀 너무 멍청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 코트는 이거 약간 성장형 캐릭터신 것 같아요. 정판 절대 못 이기는 판이었어. 국밥 이겼어. 미안해. 갑시다. 진짜 이번에 명탐정. 아, 네 우리 쉬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분만 쉬면 안 돼요? 담배 한 대 피면 안 돼요? 저도 이거 하고 쉬죠 그러면은. 오케이. 가요? 네. 오케이. 마이크 끄세요. 오케이. 그래. 최군 이 새끼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씨발 맞아. 그럴 새끼야. 무슨 뭐 어디 나 오디오 채우려고 그랬죠. 아유, 이 새끼야. 응? 말이 안 되지. 진짜. 이유가 너무 웃기지 않아? 형들? 나 오디오 채우려고 그랬똥. 야라 이 새끼야. 나도 너 너무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어? 알아서 해주겠죠? 잠깐만. 여기 왜 왔어? 하세 누나. 서리님, 릴카,
임선빈은 위에서 내려오고 임선빈 미션하고 바로 밑으로 빠진 느낌. 닐칸은 하지만 위로 올라갔다. 닐칸은 12시 방향으로 갔어. 닐칸 12시 방향으로 갔다가 의무실에 없고 최근 오빠는 의무실에 있다. 아, 닐칸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오 뭐야 방금 따끈따끈한 시체 아니에요 이거? 시시티비. 야 잠깐만, 닐칸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어디서 발견됐어? 웨어리즈 CCTV? 네. 그러면은 일단 쉬는 시간 빨리 갖기 위해서 범인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하세님이에요. 아 나요? 쉬는 시간 빨리 갖는 건 나도 좋은데 저 진짜 아는 게 저 전선 연결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어, 그럼 하세님이 거기 CCTV실 그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저기 창고 쪽에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요. 제가 하세 누나를 봤었는데 하세 누나는 전기실에 있었거든요? 저 전기실에 들어온 거 저도 봤어요. 타연이 그 전에 봤어 9시. 하세 누나, 잠깐만 하세 누나. 세 명 있어요. 누나 그러면은 누나 그 누나 그 시체 발견될 쯤에 누나가 전기실에 있다가 어디로 빠졌어? 누나 오른쪽으로 빠졌어, 왼쪽으로 빠졌어? 나 그 전기실 가서 하고 나 이제 밑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전기 이거 있는 거 그거 내가 본 거는 그 전이다. 9시에 원자로 쪽에서 봤어. 하세님 아예 의무실에 있었는데 의무실 왼쪽이 CCTV 맞아? CCTV에서 시체가 나온 거야? 맞아요 오빠. 그러면 코트를 아예 왼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요 저 왼쪽 저 식당에서 왼쪽으로 가서 코트가 뭐라고? 칠만이 오빠 보고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전기실 가서 하고 맞아. 다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볼 수도 있겠네. 아 그건 맞아. 하세님 맞아. 티버니. 아니 근데 전기실에 지금 선비님 타연님. 아니 타연 너 나를 몰아. 너 나 본 적 없잖아. 잠깐. 잠깐. 애기만 식장. 네? 호난. 너야. 왜 저래? 너 너무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너 말이 맞아. 없어? 맞아. 너 낄낄대면서 우리끼리 지금 판 돌아가는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강만식이다. 아니야. 강만식 같아. 아니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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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디오 채우고 있는데 오디오 안 채우고 그러니까 강만식이야. 밀어! 억울함을 잃어. 밀어. 아, 저 진짜 모범 시민이야. 모범 시민 저 미션 되게 열심히 해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있다 갑자기? 오디오를 안 채워? 아니 너무 조용하고 오디오를 안 채웠어? 맞아. 너무 개인 플레이야. 만식이는 좀 약간 개인주의야. 뭔 소리야 칸조 씨발. 뭔 소리예요. 아 직장 잃었는데 사람이면 코트님인 거예요? 나 아까 나는 그 시체 바로 옆에서 코트를 보긴 했어. 아 코트를 보긴 갑자기 아 나를 죽인다고?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오디오 안 채우면 죽여낸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 근데 직무유기야. 오디오를 안 채웠어. 예 알겠습니다. 직무유기로 죽여. 죽어! 야 말이야. 나 최고로 열심히 해보는데 왜? 최고로 그게 최고로 나 진짜 임보스면 칸처만 죽인다 진짜로.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직무유기. 오디오를 왜 안 채워? 죽어도 싸. 하, 또 누굴까? 아 잠깐만 누구지? 타연인 같기도 하고 느닷없이 하센 날 왜 의심해? 어? 서른님 나 목 꺾으려고 하나? 그지 웬만해선 전기실에서 안 죽이지. 자 흰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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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이 안 보인다? 아 틀만 여기 있구만. 만만형 존나 귀엽네. 만만형 따라다녀야지. 틀만이 형님 어디 가십니까? 정크요. Where is it? Where is it? 정크가 뭐예요? 임선비가 죽였습니다. 어 뭐야? 봤다고 어디예요? 시체 어디예요? 타반장님의 목격설에 저는 100% 믿습니다. 임선비 바로 시체가 어디 있었는데요?
전기실이 네, 아니야 이거 의무실. 아니 뭔 소리야 아 나 뚜껑 열린 거 봤는데 색깔은 못 봤어 이거 인천대 방금 전기실이 있어 나도 갈색을 못 봤어 내가 6시 반향부터 12시 반향까지 완전 선회하고 있었는데 갈색을 못 봤어 아예 코트 나 있었어 코트 나 있었어 어 코트 아니야 아니야 이거 타이어랑 코트야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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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비야 임선비야 왜냐면 죽인 걸 봤대잖아 죽인 걸 봤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면 타연님이 의심받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한다고? 타연아 내가 너를 쫓아간 거야 아니 이거 타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전기실에 갈색깔 보라색 있는 거 봤는데 의무실에서 타요가 신고한 게 말이 안 돼요 저거 벤트 타고 지가 죽이고 자작 와 그러면 타요님이네 아니 벤트 타고 봤는데 색깔 못 봤다니까 뚜껑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 스트레이트죠 아니 내가 너를 쫓아간 이유는 내가 죽을까 봐서 쫓아간 거라고 코트는 아니고 아니 근데 내가 타요님이랑 둘이 있었는데 날 죽일 수 있었는데 제가 인포가 아닌 게 날 안 죽였어 에? 타요님이 날 안 죽였다니까 나중에 좀 주무시고요 나중에 좀 주무시고요 주무실 때가 되신 것 같고요 철이님 아니 내가 쫓아간 이후로 그거 죽이면은 아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돈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 사람이 없었는데 날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나 망기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형님 쫓아간 거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길래 난 널 믿고 쫓아간 거 형님 저는 임선비를 눌렀는데요 나도 맞아 임선비 타연님 맞는 거 같아 임선비가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타반장님께서 이게 살인한 걸 봤다고 했는데 굳이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방금 전에 설이 언니랑 나랑 같이 있었고 말이 안 된다고요 동선이 같이 있었고 벤트 타고 죽였어요 벤트를 거기서 어떻게 타? 타연님이 제가 방금 봤다고 했잖아요 타연이 타연이야 너 진짜 그럼 일단 임선비 밀고 아니면 그 다음 타연 밀면 되지 그래 둘 다 밀어 진짜 타연이야 선비 다음에 타요야 와 이렇게 한 거 진짜 억울하네 타요님이네 둘 중 하나다 내가 죽였어 아 맞네 진짜 임선비야? 역시 타반장 새치 존나 노련하네 아 흰색이 자꾸 왔다리 와리가리 치네 나 죽일라 그러네 흰색이 지금 나 자꾸 와리가리 치면 나 죽일라 그러네 왜 날 따라와? 어? 만만요 만만 껌노흰 껌노인 형님 가만히 계지 마시고 형님 의무실 같이 가서 미션 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껌? 껌노인빨 산소를 가야지 껌노 흰빨보인데 껌노 흰빨보 일단 보라색은 아니야 만만형일라나? 야 자꾸 사보거네 사보 여기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죽는다 누가 올 텐가 누가 올 텐가 오케이 껌노 흰 빨보 껌노 흰 빨보 껌노 흰 빨보 이거 미션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미션 승리해버렸습니다. 탔네. 와. 리사. 왜 안 죽였어? 너무 올라가서 죽일 수가 없었어. 아니 의무실에서 어떻게 죽인 거야 그러면 아까? 아 의무실에서 맨 처음에 죽이고. 제가 맨 처음에 죽였고 벤트 탔. 이거야.